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원하는 시간만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 경기도는 내년까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5천여 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이 병원은 지난 7월부터 시간 선택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. 병원 특성상 가장 붐비는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.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. 병원을 찾는 고객분들도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만족도가 좀 높아지셨고요. 그쪽 종사하시는 저희 직원들도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고 많이들 좋아하세요.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.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5천여 개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내년부터 도내 기업이나 병원, 보육시설 등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임금의 50%, 최대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시간 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제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가사나 양육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여성의 일자리, 특히 시간 선택제 여성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획기적인 모범을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. 도는오는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급을 통해 현재 48% 수준인 여성 고용률을 정부 방침인 70%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